그런 어머님의 마음에 작은 힘이고자 힘이라도 보태고자 내 고향 닥터팀이 충남 천안을 찾았습니다.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유, 안녕하세요. 이거. 아유, 예. 아유, 지금 이게 평상시 이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어머님? 예, 그렇게. 헤인지 후야 거의 허리가 90도로 굽으셨어요. 아, 이게 지금 이제 집 앞에 지팡이를 다 두고 계시구나. 집안일도 다 그렇게 하시고, 반일도 그렇게 하시고. 아이고. 간신히. 일단 들어가시죠. 들어가셔서 네. 좀 말씀 좀 나누시고. 예. 들어오세요. 예. 어머니 들어가세요. 어머니 들어, 먼저 들어가세요. 예. 네, 일단 어머님의 허리 상태부터 살펴봤는데요. 아유, 눕는 것도 힘드시구나. 그렇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튀어 나온 거 보면은 네. 이쪽에 압박 골절이 있어갖고 앞쪽에는 척추가 약간 좁아지지 않았을까. 언제 주저앉거나 다친 적이 있으세요? 네, 주저앉 눈에서 미끄러졌어요. 아이고, 오래됐어요. 아이고. 27년 정도 됐어요. 27년이요? 여기는 아프진 않으세요? 응, 거기는 아파요. 여기도 아프시네요. 네. 아직도 이 뼈 부러진 데가 주변이 아유. 많이 그 불안정이 있고요. 이 아래는 어떠세요? 여기도 아프시고요. 다 아프시대요. 지금 허리가요. 네. 압박골절 있는데도 불안정이 아유. 있고 네. 그다음에 밑에 협착이 있는데도 계속 통증이 있는 거 보면은 여기서 계속 지금 진행형으로 뭐가 와 있어요. 안쪽은 좀 복합적이고 계속 일을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쯤에는 어떤 일을 하죠? 포도가 이렇게 생겼어요. 네. 네. 그럼 이제 이게 알맹이가 될 거고 이거는 따버려야 돼요. 가보면 아시겠지만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오늘 할 일은 포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머님 오신 김에 저희가 일손도 좀 도와드리고 네, 일도 좀 덜어드려야죠. 네. 저희 눈앞에 보이는 저게 바로 예, 예. 밑에 있는 게 굉장히 넓은 부분입니다. 그때는 좀 많이 했었는데요. 예. 집사람이 이렇게 또 그리 또 이게 얼마 못하는 거라고요? 네, 포도밭이 정말 끝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거를 두 분이서 일구신 거예요. 사람을 안 쓰고. 어머나. 연세도 있으시고 해서 만만치 않으시고. 여기가 보면 새끼 포도인 거네요. 역시 이제 이게 커지면서 이제 주렁주렁 열리는 네, 거네요. 예. 육순 따는 거죠. 육순. 어떤 게 육순이에요? 포도 옆에 달려면 이거 큰 거.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난. 예, 예. 이걸 잘라야 이제 영양분이 일로 집중이 되니까. 그렇죠, 예. 잘로는 참 잘하는데. 이제 잘 알죠. 네. 일을 덜어드려야 할 텐데. 5월에 포도밭은요. 겨순을 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포도가 이게 그냥 자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손이 정말 많이 가더라고요. 어머님께서도 힘을 보태시겠다며 밭에 나오셨는데요. 아무래도 어머님께는 포도나무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발판을 밟고 올라가서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조심하셔야죠. 근데 나무마다 또 발판을 옮겨야 하니까 아, 이거 참 만만치 않은 일이구나 싶었어요. 가서 발판 옮겨놓고 또 하고 발판 옮겨놓고 또 하고 아유. 철사 붙잡고 하고 철사 붙잡고 하고 응. 낙상 사고가 있으셨으니까 또 넘어지실까 봐 아유 우리 어머니 한숨이 절로 나와 일하시면서 사람 사랑이 너무 그래요 아유 저희가 이제 뭐 일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도 안 좋겠지만 그래도 좀 움직이시거나 일하실 때 좀 편하시라고 네. 원장님이랑 저랑 가서 잘 치료해 드릴게요 너무 네. 걱정하지 마세요 예. 편할 줄 알았거든요. 허리를 안 숙여도 돼서. 근데 이게 어머니께 맞추다 보니까 저는 계속 약간 이렇게 좀 움츠림해야 되네요. 커서 부럽다는 얘기만 들었었는데 정말 제 몸이 영 적합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봐도 적합하지 않고 포도 같다는 내가. 아니 정말 편할 줄 알았거든요. 허리를 안 숙여도 돼서. 잘 하고 계신 거죠? 열심히 자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다 자르면 되지. 이럴 줄 알았어요. 너무 열심히 자르긴 하지. 알겠습니다. 좀 혼내고 그러세요. 못하면. 아이고, 잘하세요, 원장님. 예, 네, 제가. 잘하시는 게 네. 아나운서보다 원장님도 잘하시네. 네. 가위. 저 평소 수술실에서도 주로 가위 많이 쓰고. 아. 키도 잘 맞으시네요. 가위를 써본 사람과 안 써본 사람. 보기 좋은 사랑이 피어나는 현장이죠, 저쪽은. 아버님. 원장님이 치료해주시고 두 개를 듣지도 않으십니다. 이렇게 있는 게 있잖아요. 네. 이건 두 개를 다 짜야 돼요. 편의 현장이 이랬습니다. 하나만. 외로웠어요. 일을 조금만 더 잘하셨으면 됐을 텐데. 열심히는 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저는 말만 잘해요. 뭐. 아나운서가 그렇죠, 뭐. 이게 제 직업인데요. 올해는 저 거봉 포도가 그냥 대풍년이었으면 더 좋겠네요. 그러게요, 저렇게 고생하시는데.